명상과 자기 치유요. 존 카바트진이 지었습니다. 이책그 33페이지에 보면은요. 33페이지, 34페이지. 여기에 보면은 이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이 이제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8주 정도 하는 거래요. 그리고 이 8주간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꼭 당부하는 게 하나 있대요. 그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끝났지만 집에 가가지고 적어도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45분 정도는 명상을 해야 한다. 이것을 이야기해 준답니다. 그리고 또 이거 프로그램을 끝난 이 8주간 이 프로그램을 끝난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거 매일매일 하루에 45분 정도는 명상을 한대요. 그러니까 이 명상이 하나의 그 생활의 이제 일부가 된다는 거죠. 생활의 일부. 뭐안 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명상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. 하루에 45분 정도 하는 그 습관이 된답니다. 그 습관을 들이는 거래요, 그러니까. 그래야만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존 카바트진이 말하는 자신의 그 철학은 뭐냐 하면은 여기 34페이지에 보면은요.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신체와 마음에 관한 전문가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전문가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.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명상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. 누구도 그내 자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내 자신에 관한 전문가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. 이것이 이존 카바트진이 운영하는 이 명상 프로그램, 이것의 그 철학이라고 합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